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학병원에서 외래나 입원, 수술 진료를 보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안에서만 진료를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. 빅5 병원들을 확인해보니 오늘 당장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이미 수술과 외래 진료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면 환자들은 수술이나 진료 예약을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이 수술을 집도할 때 20시간씩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중증 수술부터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.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해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